음, 33페이지 이제 분기 분개와 전기라는 부분 들어가서 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챕터 이름 페이지 상으로는 두 페이지 남겨져 있는데 어,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잘라서 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개와 전기 부분 하고요. 이 전기가 장부에 옮겨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부의 종류는 누가 있는지 어, 실제 업무상에서는 총계정 원장이냐 총계정 원장을 뒤에서 뭐 뒷받침해주고 있는 보조원장이냐, 보조기입장이냐라는 걸 업무상에서는 대부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어떤 장부를 가지고 와봐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총대정 원장을 기준으로 업무를 다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거래처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럼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들어가거나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시험은 장부의 종류를 또 물어봐요. 왜냐면 원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주요 부에 속하는 게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게 누구냐라는 걸 구분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험 목적상은 구분하시고, 업무 목적상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거래의 팔 요소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래의 팔 요소가 뭐였었냐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또는 감소하고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계 요소라고 얘기했었던 부분 요거를 우리가 계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계정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이 무엇 하는 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차변의 네 가지 요소와 대변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구분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처리하는 행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분계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를 다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거래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반드시 회계상의 거래겠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이 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하시고 이를 기입할 누구에 대한 부분 계정은 누구이고 금액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개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분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요 부분이 모여 있는 장부. 그거를 분개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분개장을 많이 보지 않더라. 왜냐면 분개가 이루어지면 분개장을 페이퍼로 출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분개란 부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전표라는 걸 출력을 하더라. 그래서 전표를 출력을 하시고 이 출력된 전표에 무엇을 붙이시고 증빙을 붙여요. 증빙을 첨부를 할 거고요. 이 첨부하실 때꼭 풀로 붙여야 되느냐, 아니야. 그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떨어져서 도망가는 걸 방지한다라고 하면 풀로 붙이신 게 좋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풀로 붙이신 게 좋으실 거고 또는 후치켓으로 찍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결제 받을 때는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왜 핀이 있죠, 여러분. 핀 같은 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켰다가 결제가 내려오면 그걸 정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정리하실 때 증빙을 첨부해서 결제를 받으시고 증빙 따로 전표라고 하는 출력된 양식을 따로 보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들이 점표 정리했던 부분에 증빙이 붙어서 내용 설명하는 걸 대부분 원해요. 근데 그걸 따로따로 놓으면 두 개를 같이 찾아야 돼요. 그럼 이름만 자꾸 늘리시는 거예요. 그게 될수 있으면 뒤에 붙여버리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업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면 붙이셔라라고 하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증빙을 붙이시라고 했더니,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전표라고 볼게요. 그럼 이게 전표이고 그러면 여기 앞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다 증빙을 붙여라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세금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 나와져 있는 부분인데또 주소가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나온 서류가 있었다. 그러면 요걸 붙이시라고 하면 이전표 뒤에 전표를 결제할 때, 여기다 결제라인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 보일 수 있는 거로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시고 붙이시는 분들은, 어, 이, 붙이실 때 어떻게 보여지는, 내가 보는 화면에 이렇게 지방소득세를 내세요라고 나오면, 요 상태로 그냥 붙여버리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볼수 있어야 되니까, 뒤에 붙이실 때는 뒤집어 붙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알아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감안해서 붙이셔야 되시고. 그리고 거래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이제 시험이니까 거래권에 대해서 정리할 때한건한 건씩 한건 처리를 하는데요. 그게 동일권에 여러 개의 증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표 하나에 증빙 하나가 아니라 전표한 전표가 한 장인데 거기 증빙 여러 장이 붙는 거죠. 그럼 여러 장을 붙여야 되니까 전체에다가 풀칠을 하는 게 아니라 붙이는 쪽 한쪽 면에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표라고 하는 양식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요 부분에 이게 뒷면이었다라고 했을 때 뒷면에 붙이실 때 한쪽 편에만 풀칠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시는 부분 그래야 여러 개를 교차해서 붙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세무대리인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처럼 되어 있는 증빙을 붙이는 장부 같은 걸 줘요. 근데 그거는 장부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증빙 처리예요. 그럼 그 증빙 처리 가면 이제 실제 보여지는 부분에 날짜를 쓰는 날짜 날짜를 쓰는 난이 있어요. 지금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럼 세무대리한테 위탁했다 그럼 분명 그런 노트 같이 생겨져 있는 증빙 철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일자를 기록하시고 여기다 이제 증빙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일자 하나에 증빙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이실 때 여러 개를 붙일 수 있게끔 풀칠을 한쪽 면에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시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 소위 말해서 나한테 일을 맡긴 수임처에 이 증빙 철회에 해당되는 장부를 줬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증빙 붙여달라고 주신 거예요. 그 노트는 노트대로 따로 있고 증빙을 쑥 모아가지고 따로 주시는 근데 세무대리 인쪽 가시고 자 짜신 분들은 그거 붙여서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어 귀찮아도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건 그 세무대리 인 붙여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세무대리 인쪽 가시면 대본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풀칠을 매일매일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개인사업자를 신고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말 많은 풀칠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 될수 있으면 붙여서 가져오게끔 하신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표라는 거로 출력이 돼서 업무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분개라는 메뉴가 없어요, 여러분.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표 입력을 할때 일반 전표 입력을 할 거냐 아니면 사오고 파는 관계가 있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할 거냐라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e r p 쓰는 회사에 입사를 하신다. 그럼 e r p 는 재밌는 거이 점표 입력이요. 일반 점표하고 메인 매출 점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점표 입력이란 메뉴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또 있어요. 그러면 아 일반 점표도 메인 매출 점표라는 형태도 다 점표 입력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분계라는 건 전표 입력이라는 것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분계장까지 말씀드렸죠.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는 분계장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분계 내역을 전부 다볼수 있는 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장부로 봅니다. 우리 중요한 장부로 보는 게 주요부예요. 그래서 주요부로 보여지고 있는 게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요부에 속한다 자 분개하는 절차는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거래의 팔 요소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팔 요소에 의해서 차변에 들어가는 요소인지 대변에 들어가는 요소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다면 결론 이거죠. 자산이 증가했느냐, 자산이 감소했느냐 라는 걸 결정하라는 거죠. 그럼 자산이 증가했고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나는 이름표를 뭐로 쓸 거냐. 그게 계정 과목에 대한 결정이겠죠. 그래서 난 지금 현재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이다. 그러면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게 여러분이 숙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품을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매출자가 들어왔겠죠. 그럼 매출은 아 수익이 발생했구나. 그럼 차변과 대변 요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매출은 계정과목을 뭐라고 쓸 거냐? 상품 매출이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아직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쓸 거냐?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게요.라고 계정과목 결정하라는 거죠. 됐을까 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과 대변 요소 구분하시고 계정과목 결정했으면 우리는 차대변은 끝난 거.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에 무엇 하시고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옆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금액. 그래서 우리가 화폐라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폐로 측정한 정보를 우리 금액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서 움직입니다. 이거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대로 할 거고요. 저희가 앞에서 거래에 팔려서 얘기했을 때그 거래 결합 관계들을 하고 들었었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한건 뭐였냐면 금액은 안 썼죠. 우리 계정 간목까지 썼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뭐 임차료, 임대료, 이런 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금액 쓰는 것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일정 부분 연습을 한 거고요. 이제 금액만 결정해서 기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계. 자 그리고 이건 미리 사전에 제가 이제 어, 공부좀좀 좀 해주세요 쉬는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던 게이 내용이에요. 전산회계 1급 교재에 가시면 318 페이지에 뭐가 있더라? 반드시 거래처라는 걸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을 구성하겠죠, 여러분. 자, 지금은 제가 차변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변자를 빼고 그냥 차대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그래서 차변 이 있고 대변 이 있고 그래야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기록을 하겠죠. 그럼 차변에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지금 현재 여기다 뭔가를 기록을 하고 대변에 뭔가를 기록할 거예요. 근데 차변에 기록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너 차변에 왜 자산의 증가가 생겼는데?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상품을 팔았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상품 매출에 우리는 천이 있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는 요소였고,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었고, 화폐로 측정한 금액은 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상품 천 중에 70%는 A 상사한테 팔았고, 30%는 비상사한테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돈은 아직 못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했다라면 저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 거거든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라는 부분에 제가 이 자리에 그대로 천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채권은 천이 생긴 건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얼마 받을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관리를 해야 한다? 나 외상매출금을 받아야 되는 거래처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근데 우린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프로그램은 우리가 입력할 때 모두 다 어떻게 입력한다? 코드화해서 입력하는 거죠. 그게 좋은 점이거든요. 코드로 입력을 하면 그 코드로 모든 정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거래처를 입력하세요라는 건 코드를 만들어서 쓰세요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벌써 일정 부분 거래처 코드를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거래처를 만들어라고 라 얘기하지 않는 한 너가 임의적으로 거래처를 만들면 점수는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리 등록해놓은 거래처를 무엇해라? 사용해라.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규 거래처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만 거래처 등록을 해서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거래처를 모두 다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그냥 천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외상 매출금에 A 상사라고 나는 기록을 하고 그 금액이 70%인 700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 B 상사라고 기록을 하고 금액을 30%인 300이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계라는 걸할때 이론 준비할 때 이론 공부할 때부터 아예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분계라는 걸할때 반드시 나는 뭘 해야 된다?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게 누구냐라는 부분. 그리고 시험에서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것만 자꾸 묻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또 가져가시는데 거래처 원장 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무서나 또는 우리가 결산이 다 끝나면 결산과 관련된 걸 책으로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조정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는 부분의 결산이 끝나고 법인세 신고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끝나면 조정서가 나옵니다. 세무조정서. 그럼 그 세무조정서에 뭐가 붙냐면 A사에서 받을 금액 얼마, B사에서 받을 금액 얼마.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에 대한 내역서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 뒤쪽에 붙어요. 그러면 그게 나오려면 거래처라는 관리를 안 하면 그거를 뽑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을 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래처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동안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 옆에 붙여 놓고 보시든 아니면 자꾸 암기를 하시든 하셔야 되겠죠.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 시험에서 점수 주냐고 물어보시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계 처리가 맞았는데 거래처가 빠졌다. 점수가 3점짜리 문제였다. 그럼 0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시기 중에 아, 그거 부분 점수라는 게 있어서 1점 준다고 하던데요. 그거 부분 점수 1점 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네,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 동영상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막 너무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 부분 점수 공시인적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 안 줘도 여러분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부분 점수라는 부분이라든지 점수 채점하는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주겠다는 라 규정 자체가 나와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점수는 없다. 시험 목적상 그리고 이건 업무상에서 입력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채권 쪽.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건 자산 쪽에 관련된 부분. 자, 채무라고 하는 쪽은 부채 쪽에 관련된 부분.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반드시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된다.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외상매입금 당연히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어음에 대한 부분.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 거기에 여러분은 누구 하나 더 추가한다 부도음과 수표. 자, 부도음과 수표는요,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이 부도가 났다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부도가 났으니까 내가 못 받을 상황이 생긴 건 맞지만 회사가 완전히 정리가 된건 아니에요. 부도 났다고 그러면 청산으로 가지 않잖아요. 다시 회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이 있다 그럼 우리 무엇해야 돼요? 10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압류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법정인. 소송을 해야죠. 분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가 낮다는 표시로 정리를 해놨다가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해요. 그래서 부도원과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 미수금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주었다 미지급금 자 그리고 나는 미리 준 돈이 있었다 그래서 선수금 선급금은 질문상에 항상 뭐가 들어올 것이다 나 계약금을 미리 주었어라고 하는 이 계약금자가 따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 계약금 선급 미리 어,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 이 부분도 반드시 관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계약금 받고요. 내가 계획, 계약에 대한 이행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돈 돌려줘야 될까요? 돈안 돌려줘도 될까요?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처 관리하셔야 될 거고요. 자,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 다만 장기와 단기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장단기 용어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장기간 갖고 있었던 돈 중에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우리는 유동성으로 올려줘야 합니다.라고 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뒤에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얘기해 드린 적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거래처가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가지급근가수금은 거래처 관리 반드시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업무에서는 가지급근가수금이 대부분 사람 이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김대표 씨였다. 그러면 김대표 씨가 회사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 회사 돈 가져갔으니까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 뭐로 낸다? 출장 간 직원으로 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업무하고 시험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출장 간 직원은 당연히 있는 사건인데 회사 돈을 자꾸 가져가는 이놈의 대표가 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일하러 가시면 이게 제일 골치가 아파요. 근데 거래처 코드 관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 세금 신고할 때도 누구한테 줬는지에 대한 것도 표시하는 서류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시험은 어~ 거래처를 입력해라 입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입력해라라고 했는데 아~ 입력 안 했다 그럼 감점이에요. 근데, 거래처는 무시하세요. 입력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래처 코드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입력 안 해도 돼요. 근데 업무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으로 갑니다. 자, 가수금도 시험에서 자주 내는데요. 얘는 시험만 볼 거고요. 업무상에선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업무에 가면 자산 쪽에 있는 가지급금만 주구장창 분리돼 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지급했지만 얘가 어떤 돈의 용도로 줬는지 알수 없다. 내가 돈을 받아는 왔지만 수금은 했지만 어떤 돈의 용도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증금을 넣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입금하고 세입자가 나갈 때 찾아가는 돈. 임차 보증금. 당연히 거래소 관리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은 돈. 그러면 그걸 임대보증금이라고 할 것이고, 세입자가 나가면 집주인은 돈을 줘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보통 예금 등이라고 써드린 부분.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은행하고 관련된 예금이에요. 은행 예금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전산세무 회계는, 자, 전산세무 회계 시험은, 시험은 자 일단 저희 자격증 따신 분들 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자격증 취득하실 때 전산세무회계 시험 보실 때 은행에 대해서 거래처 넣어보신 분 있어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 부분들 차마 자격증을 땄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신가요?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그건 시험이 잘못됐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느낄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거래처한테 외상매입금을 갚았대요. 근데 통장에서 줬다라고 명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통장이 국민은행 통장인지 신한은행 통장인지 아니면 기업은행 통장인지 은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은행 이름이 없어요. 그냥 나 외상매입금 A상사한테 500만 원 결제했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대요. 근데 보통예금에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이 예금에 대해서 은행의 이름이 있으면 은행 이름을 쓰는 게 원래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은행 명기했던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을 다방 공개했는데 난리가 났죠. 왜냐면 내가 100%의 시험 문제 중에 은행을 명기하는 게 사실상 10%도 안 돼요. 정말 1%나 될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희박한 거예요. 근데 문제 내고 다방공지에 국민은행이 이게 써있던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은행을 왜 넣어야 되느냐. 왜냐면 제가 점수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재계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껏 은행을 넣는 게 맞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왔던 문제들 은행이 없다 보니까 다 맞았으면 처리할게요. 은행을 넣든 안 넣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시험지에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검색해 보시면 국민은행이 있어요.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넣는 게 맞다라고 보신 게 맞고 자 그런데 우리는 AT 시험도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T라는 시험이 회계 급수이면 F자가 붙고 세무 급수이면 T자가 붙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AT라는 시험은 은행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는 거로 내느냐? 우리 AT 시험도 보신 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TAT 이급까지 땄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넣어야 되느냐? 넣는다고 나올 거예요. 100%. 자, 그럼 그 부분에 문제를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외상매입금을 결제했는데 보통예금에서 줬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보통예금 앞에 국민은행에 있는 보통예금인지 신한은행과 관련된 보통예금인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린 은행 이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누가 더 시험 문제를 현실성에 맞게끔 냈다? AT가 맞습니다. 업무상에서는 업무상에서는 지금 현재 은행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넣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전산이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거래처 코드를 예금은 아예 시험 문제 잘안 냈어요. 누구 빼고요. 나 은행에서 돈 은행한테 돈 빌려줬어. 대여금 나 은행한테 돈 빌려왔어. 이런 거 말고는 아예 시험 문제 안 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들. 여전히 은행을 안 넣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업무상에선 이거 은행 코드 안 넣잖아요. 난리납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국민은행에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으실 걸요. 집에서 국민은행 거래하는 데 통장이 3 개가 있다. 그럼 여러분 계좌번호 별로 관리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러면 우리는 국민은행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좌번호 별로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은 이 계좌번호 별로. 일자별, 누구를 맞춰야 된다? 잔액을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게 업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8월 30일 날 은행에 잔액을 봤더니 지금 천 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보통 예금의 장부를 열었을 때 잔액이 천 원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회계 프로그램에서도. 근데 회계 프로그램에는 이천이고, 지금 통장의 잔고는 천이다. 이거 그거 왜 이천이니? 국민은행 계좌요. 두개 있는데 그거 그냥 국민은행 입력해서 그런데요. 잘못하신 거라고요. 통장 번호 별로 관리하는게 원칙 그러면 at 시험도 계좌번호 별로 모두 다 내고 있느냐 아니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a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의제기도 다 답변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냐면 은행을 많이 만들어요 어떻게 국민은행 통장 하나 신한은행 통장 하나 그게 이제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외환은행 통장 하나 이런식으로 근데 실제 회사에 가보시면 실제 자기들 이 거래하는 은행을 여러 개를 쓰는 경우들은 거래처 요구 사항이 아닌 이상은 여러 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거래처 한 은행에 계좌가 많을 거라는 거죠. 어떤 건 예금, 어떤 건 적금, 어떤 건 대출. 이해됐어요? 그러면 계좌번호별로 모두 다 관리. 해 거기다가 우리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통장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저희 똑같이 갑니다. 은행이 있으면 제가 은행을 너버릇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은행이 없으면 무시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업무는 무조건 넣는 게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맞아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록은 안 해드렸는데 또 하나 뭘 갖고 가셔야 되냐면 우리가 거래처 관리하는 부분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시험에서 냈을 때 조심하실 부분인데요. 어, 이것도 저는 조금 불만이긴 해요. 자, AT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어 답안으로 넣는. 그런데 답안 공지에서 빠진 적이 있긴 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뒤에 가면 퇴직 연금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퇴직 연금. 그럼 이 퇴직 연금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산처럼 처리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자산. 이건 그냥 메모만 해 놓으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자산처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퇴직금 목적으로 외부에 연금을 가입해서 불입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국민은행에 가입했으면 국민은행, 내가 지금 삼성생명에 가입했으면 삼성생명,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은 들쑥날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삼성생명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전산세무 회계는 그게 더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원래 거래처 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전산세무는 지금 문제를 읽어봤는데, 오, 증류제, 삼생생명에 가입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삼생생명 입력하는 습관을 가져갑니다. 근데 원래 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나올 때마다 또 강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써드리는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부분이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비용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대한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래처 관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일단 수익보다는 이제 비용 중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자, 비용 중에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기부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 기부금은 반드시, 반드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시험이 아니라 업무의 팁입니다. 업무적인 팁자 반드시 기부금은 지금 기부를 하면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법적인 서식을 받아올 겁니다. 그 서류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부금 영수증에 내가 기부했던 기부처에서 명판직인을 찍어줍니다. 명판직인은 그 회사에 상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쓴 직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직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 찍혀 있는 서류를 받아 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학적으로는 오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인정할게요. 이렇게 끝나지만 세법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게 요건이 충족했는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할때 기부를 누구한테 했는지 기부처에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가 없이 신고가 되면 모두 다 오류가 뜹니다.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적색 정보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회계 처리할 때부터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제가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지금 단순히 코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회사에 무슨 부분 상호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상호도 만들고, 그리고 이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처에서 제가 명판 찍인 찍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기부처에 사업자 등록번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종교단체, 그럼 여러분 종교단체 기부하시면 종교단체도 등록된 번호가 있어요. 사업자 번호하고 동일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자리, 가운데 두 자리, 뒤에 다섯 자리. 그 고유번호가 세금 신고할 때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호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코드에 상호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는 다 고유번호라고 안 하고요. 다 사업자 번호 취급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무엇 해야 된다?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금 안 하셨다가 뒤에 가서 1년치 모두 다 찾아가도 정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 안 받아갖고 부랴부랴 받으러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엄마 쓸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부금 관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자도 거래처 코드 관리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세금 신고할 때 여러분. 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별로 이자에 대한 관리를 또 하셔서 세금에 여, 신고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습관을 들이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도, 이자 비용도 반드시 무엇 한다?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하셔라.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을 받았는데, 똑같은 국민은행인데도요, 대출의 목적이라든지 대출을 받은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도 다르고, 대출의 원금도 다를 거예요. 그럼 그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세금 신고할 때, 너가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했던 거 내가 다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 한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가서 이거 1년치 다 다시 정리하겠다? 일만 잡고 늘리는 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달매달 매달 이자가 나가고 있다? 그럼 1년에 12번의 회계처리가 있겠죠? 근데 대출금이 세개다 그럼 36건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건 시험은 무엇한다? 무시. 업무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정리. 이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정리하는 부분 중에 요 이자 비용이란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근데 2015년도 개정이 되면서 법인도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떼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받았을 때 세금과 관련돼서 미리 뗀거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신고할 때네가 내야 되는 법인세 중에 미리는 세금이 있어? 그러면 그 미리 낸 세금 중에 이자하고 관련돼서 원천징수가 된게 있으면, 그거, 내역서 보내야 돼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듣고 그냥 흘리세요. 계정만 쓰고 가세요. 선납세금 수업은 할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선납세금에 대한 부분에, 여기 지금 보면 채권계적에 미리 낸 세금 쪽에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거래처 코드 관리 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 수익도 저는 그냥 넣으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무엇 하셔라?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하셔라. 그리고 누구까지 말씀드리냐면 은행이다. 그럼 제가 국민은행 이렇게 써 놨겠죠, 여러분. 그럼, 그럼 국민은행 사업자 번호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부분 거래처 등록해라라고 했더니 은행 이름만 써요. 또는 계좌번호 정도까진 써요. 그런데 뭘안 써놓는다 사업자 번호 안 써놓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수록돼서 신고가 돼야 돼요. 그니까 러 내가 일을 정리를 잘못 해놓으시면 이게 분개라는 걸 하실 때다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정리를 제대로 못하시면 너무 뒤에 가살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자격증과 관계없는 실무 수업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은행을 등록했다라고 하면 은행 부분에 무슨 법분 부분?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 등록번호 넣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격증은 낼까요? 안 냅니다. 자격증은 아예 무시합니다. AT가 광고를 할때 실무시험이라고 광고를 해요. 이런 시험 문제 내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버리면 너무 일이 많아져요. 이의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전산생무회계가 이런 문제를 아예 안 내거든요. 근데 네, 안 내버리니까 오래된 시험을 보던 시험에서 에이트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쓸게요. 이건 갚아야 될 빚의 의미는 맞아요. 예수금. 자, 예수금은요. 내가 돈을 줄때 미리 떼서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납부가 이루어지면 얘는 납부의 관점이 맞아요. 납부가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금이라고 했던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나는 세금에 대해서 징수했다. 그러면 세무서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올 거냐면 지방 자치 단체. 그럼 저는 그냥 땡땡 구청이라고 쓸게요. 지방 자치 단체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4대 보험도 징수하거든요. 월급 주실 때. 그러면 우리는 건강보험 공단이라는 것도 있고 국민연금 공단이라는 것도 있고 고용보험공단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 예수금은 시험에서 거래처 관리되느냐? 아니요. 어떤 시험도 거래처를 낸 적이 없습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업무는 거래처 코드 관리한다는다 반드시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안 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것도 뒤에 부채라는 거 배울 때 예수금은 자산 쪽에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부채 쪽에서 배울 거니까 부채 쪽 얘기할 때 현재 2021년도 기준 사대보험 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징수가 되며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갖고 가세요. 네,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자격증은 무엇한다? 쌍무시. 자격증은 무슨 부분? 여기 써드린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다. 뒤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적인 부분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소한 시험 목적상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된 이 부분은.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자, 분개가 이루어지면 장부에 옮겨적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옮겨 적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전기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해당 원장에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 자, 그러면 이후 전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전기를 할 때는 여러분, 이제 나온 용어 가지고 뒤에 거 넘어갈게요. 우리가 회계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차변에는 누가 있었고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저 그냥 천으로 쓸게요. 천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가 있다라고 기록을 할 거냐면 저는 상품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 매출이 있었다. 금액이 얼마 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무엇하여라 아유 장부에 가져다가 적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장부에 옮겨 적는 행위를 우린 전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기를 할때 어떻게 써라? 자, 이런 외상매출금은요, 자산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자산은 자기변이 차변에서 증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현재 공부할 때는 약식 계정인 T 계정, 영문 알파벳 T 자처럼 생겨져 있다해서 T 계정이라고 해요. T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자, 보여지는 왼쪽은 뭐가 되고 차변이 되고, 보여지는 오른쪽은 뭐가 되고 대변이 되고. 그러면 지금 차변에 외상매출금 천이니까 외상매출금 차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와서, 자, 너차변에 외상매출금 천이 왜 증가한 건데?라고 물어봤더니 다 상품 팔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줍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래한 날짜가 있겠죠. 너 거래 날짜 며칠이니?라고 물어봤더니 8월 30일입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여기 날짜를 사실 먼저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증가와 감소 부분을 한 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식 계정 T 계정을 썼고요. 여러분들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장부니까 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에 항상 뭔가 이름들이 써 있죠, 여러분. 그러면 거래한 일자를 쓰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기입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기입하고 내용이나 적용 이런 부분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차변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변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 것이다. 잔액이라는 자리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고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일자는 며칠? 8월 30일. 자 내용은 그냥 생략할게요. 차변에 얼마? 천이라고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잔액은 얼마? 천. 근데 이런 식으로 페이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T 계정은 지금처럼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해요. 근데 컴퓨터의 좋은 점보다 이 전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한다. 내가 뭐만 잘하면 분개라는 행위만 잘하면.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분기된 내용을 가지고 장부에 옮겨 적는 부분이고, 이런 원리로 간다. 그래서, 여기 전기하는 방법을 보시면, 차변에 분개된 금액은 해당 계정 차변에 써라. 그쪽에서 제가 여기다가 천 원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분개된 금액은 해당 계정 대변에 써라. 자, 그리고, 거래 일자를 쓰시고, 그리고 상대편 계정. 그럼 외상매출금이라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의 상대편 계정은 상품 매출이죠. 그래서 상대 계정인 상품 매출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계정이 대변에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정 과목이 두개 이상이다. 또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두개 이상이다. 그러면, 우린 이 자리에 쓸때 상대 계정 누군가를 따올 수가 없죠. 하나 있을 땐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만,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쓴다? 죄좌 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죄자 라고 써 있으면, 아, 상대편. 내가 지금 차변의 계정 과목이었다. 그러면 대변의 계정 과목이 다수이구나. 또는 대변에 기록된 정보의 죄자라고써 있다. 그러면 차변에 기록된 계정 과목이 다수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금액을 기입하는 원리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걸 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래 내용의 교재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래를 봤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를 봤더니 3월 31일자 누구에 대해서 원재료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구입했대요. 자, 원재료를 무엇하였다? 구입하였다. 자, 그럼 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재고 자산이 증가하네요. 그래서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 자산이 무엇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자, 그리고 현금을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금은 자산이죠, 여러분. 무슨 자산이다? 당좌 자산에 속하는 자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감소하게 되네요. 그러면 거래의 팔 요소의 결정은 끝났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럼 자산의 우리 증가한 어느 변에 차변의 기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의 대변의 기록을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거래 요소에 가서 봤더니 원재료 구입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있었고 현금 지급했다는 자산의 감소가 있다는 거 결론 낸 거잖아요. 그럼 분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연습 때문에 한 거예요. 거래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분개는 차변에 뭐라고 쓰자? 계정 과목을 쓰자. 원재료가 뭐가 돼 여러분? 이름표가 되는 거죠. 계정 과목. 현금이 뭐가 된다?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산의 증가 난인 차변에는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을 쓰겠죠. 그리고 우리 화폐 가치는, 화폐로 측정한 부분은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된다. 그걸 금액난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요게 분개이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장부에 옮겨 적으라고 했으니까 전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전기는 원재료 계정과 현금 계정에 가져다가 옮겨적어라 그러면 원재료 계정에 갑니다. 그럼 원재료 계정에 가서 우리 원재료 어느 변에 있다? 지금 현재 차변에 있죠, 여러분? 그럼 차변에 옵니다. 차변에. 자, 거래한 일자는 며칠이다? 3월 31일. 그럼 3월 31일을 무엇 해주시고, 써주시고.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 여기가 상대 계정인 거잖아요. 자, 상대 계정 과목을 무엇 하셔라? 기록하셔라. 그럼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 그리고 금액은 얼마? 천 원. 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 계정에 갑니다. 자, 현금 계정은 어느 변? 대변이네요. 그럼 대변에 거래일자 며칠? 3월 31일. 자, 상대 계정은 누구이다? 원재료이죠. 그래서 원재료를 쓰시고 금액은 얼마? 천 원. 자, 이렇게 옮겨 적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여기에 보여지는 이게 뭐가 된다? 전기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왜 전기 내용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이론 문제 풀 때요, 이런 약식 계정, 티 계정을 놓고요. 이해도 묻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장부볼때 금방 파악이 돼요. 아무리 전산으로 분개가 중점적으로 모여있다고 하지만, 분개에서 장부에 옮겨 적인 게 맞는지 또는 내가 추정 해서 뭔가를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보는 요령, 연습으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업무상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약식 계정을 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 말고는 사실상 프로그램상에는 이런 티 계정은 보이진 않습니다 네 보이진 않고요 자 장부에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장부 자 장부라고 하는 건 우리 경영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거래가 있겠죠 네 모든 거래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된다 정리가 필요하다 또는 누군가 요구를 하면 보여줘야 되는 서류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는 어딘가에 기록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장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무엇하는 기록 계산 정리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명백하기 위한 기록상의 지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장부라고 얘기한다. 이 장부는 크게 주요부와 뭐가 있다? 보조부가 있다. 자, 주요부는 누가 있다? 분괴장과 총계장 원장이 있다. 시험 목적상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요부에는 분괴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다. 자,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장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총계정 원장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계정 원장. 그리고 이 총계정을 일단 전부 다 보여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언제 다볼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 총계정 원상 중에 무슨 무슨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접대비가 궁금하니까 몇 년도 접대비 원장을 다 뽑아라.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서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조회할 수 있겠죠. 그거를 보여달라는 얘긴 거예요. 미리 페이퍼로 출력해서 다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연도별로 파일링이 났겠죠. 그거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우린 프로그램에 그냥 탑재시킨 거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럼 출력해서 빨리 갖다 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게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총계정 원장은 도와주는 장부가 보조부예요. 그래서 그 보조부는 또 어떻게 나뉜다? 기입장과 원장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어 원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니까 러 주요부는 두개 기억하고요. 보조부는 보조 원장만 그냥 기억해라. 나머진 다 기입장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보조 원장은 끝나는 글씨가 원장으로 끝나요. 그니까 무슨+ 무슨 원장이라고 끝나면 보조 원장이에요. 근데 그 원장자가 안 붙는 애가누가 있다 상품 재고차예요. 그래서 상품 재고장이 있고 그래서 저는 보조 원장만 그냥 기억+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 기입장의 매출장 매입장은 말 그대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장. 장부이고요. 매출장, 매입장 이러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들어온 내역서 일자별로 누가 들어왔고 수량이 얼마이고 단가가 얼마이고 이런 내용들 다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돈을 갚고 하는 거에 관계만 보여주는 장부이다. 라고 하면 돈만 보일 거고요. 근데 나는 들어오고 나간 일일한 정보를 보여준다. 그럼 그게 상품 재고장이라고 대부분 이 상품 재고장을 실무자들이 수불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입고되고 출고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보여주는 거. 그러면 내가 입고할 때 수량이 몇 개였고, 여기 곱해진 단가가 얼마인지 모두 다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상품 제국장이나 메인 매출장 조심하실 거. 이거 장부를 가끔 슬명시게 넘겨보는 분들 있어요. 제자리에 제가 장부가 있으면. 근데 그게 단가 보려고 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거래처, 관리, 거래처 거래를 할때 여러분, 단일 거래처 거래 잘안 하죠. 특성 경우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대부분 거래처가 복수 거래를 많이 하죠. 내가 A 사고도 거래하고 B 사고도 거래하고 내가 뭘 지금 사고 파는데 컴퓨터를 사고 파는데 그러면 A 사고 B 사고 단가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가를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장부는 함부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실 거. 자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예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고통예금 출납장, 그런 걸 출납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음은 반드시 무슨 관리해야 된다? 만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만기 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되는 게 우리가 받을 엄장, 지급 엄장, 또 여기 기입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장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부분. 그래서 지금 이런 정보, 현금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 회사에서는 자금 관리 쪽의 메뉴를 취합시켜 줘요. 자금 관리 쪽. 근데 재밌는 건, AT라는 시험은 이 자금 관리 문제를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바드러과 지급어음에 대한 관리 문제를 출제합니다. 매번 내는 시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AT가 잘 내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사는 이 자금 관리 쪽에 어음 관리 쪽 문제를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 회계 처리 문제를 안 내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회사에 가면 만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만기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걸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T가 내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전산 쪽은 그거를 지금의 시험에 도입하기 좀 껄끄러울 거예요 국가공인 받았던 거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만들 때 그런 게 시험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FAT 공부를 하시면 100%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취업 나가셔서 세무사랑을 쓰든 스마트 데이를 쓰든 어음 쪽에 거래가 있으면 만기 관리 때문에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펑션 키 F3번 키를 눌러서 관리합니다란 걸 설명을 분명히 드릴 거예요.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FAT 보시게 되면 어차피 별도 관리, 아, 별도로 안 배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전그 전산 세무회계라고 하는 세무사랑도 F3번 키 갖고 관리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스마트 A도 F3번 키 갖고 관리해요. 네, 똑같습니다 키가. 그래서 이거로 네, 배워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는 주요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주요부이고 보조부에서는 보조 원장에 해당되는 누구만 기억하자.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상품재고장만 기억하자. 시험 목적상 기억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 부분. 그리고 붕괴장은요, 우리가 일장 출력을 하면 요런 식으로 보여져요. 날짜가 나오고요. 상품, 현금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슨 부분? 너 이거 상품에 대한 부분이 모사 뭐 아니? 판매용 컴퓨터를 샀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 판매자가 붙었으니까 재고자산인 거고요. 그리고 현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원면의 일과 7은 뭐냐면 우리가 장부에 가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몇 번째 페이지 쪽에 있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 원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근데 전산 프로그램은 원면 글씨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만들어져 있는 양식의 의미성 보여진 건 이렇게 원면에 어, 내용도 표기가 되는 거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장부가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분계와 전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가 남겨져 있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요와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예제를 조금 하면서 반복학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분계와 전기와 관련된 예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